안녕하세요 여러분, 양양입니다. 제가 오늘은 평소에 좀 만나보기 힘든 와인을 준비를 했어요. 바로 대한민국 와인입니다. 한국에서도 와인이 만들어지고 있어요. 그것도 꽤나 다양하게 아주 많이 만들어지고 있는데, 그 중에서도 경상북도의 영천이라는 도시가 있습니다. 그곳이 굉장히 와인에 특화된 곳이라고 해요. 그래서 제가 오늘은 경북 영천에 있는 10곳 와이너리를 소개해 드릴 거고, 그 와이너리마다 와인을 한 종씩 제가 시음을 해보면서 어떤 스타일을 가졌는지 제가 여러분들께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이렇게 영천시가 와인으로 유명해지게 된 이유가 있어요. 시에서 국가적 차원으로 와인에 굉장히 투자를 많이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와인을 안 하시던 분들도 관심을 갖고 와인을 만들기 시작하고, 그러면서 와인을 만드는 곳이 굉장히 많이 늘어났다고 해요. 근데 한국에서 생산된 국내 와인은 보통은 온라인으로 많이 유통이 됩니다. 아마도 여러분들 대형마트나 뭐 백화점, 와인샵에서 한국 국산 와인을 만나보기가 쉽지 않으셨을 거예요. 그 이유가 온라인으로 대부분 유통이 되기 때문인데, 요번에 굉장히 좋은 기회가 있다고 합니다. 영천시의 와인 생산자분들만을 위한 쇼핑몰을 만들어서 그 쇼핑몰에서 영천에서 생산된 와인을 파는데 대박 할인 행사가 있다고 해요. 그래서 요번이 한국 와인을 굉장히 합리적인 가격에 마실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아닐까 생각이 들어서 컨텐츠를 만들게 됐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와인 오픈하면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 10가지 와인을 다 오픈해서 다 잔에 따랐고요. 지금부터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금 이 10가지 와인을 오픈해서 시음을 한번 촥 했고요. 지금부터 한 가지 와인씩 그 와이너리를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와인 소개해 드릴게요. 생산 국가가 한국입니다. 지역이 영천이에요. 와인명은 오게리 청수예요. 포도 품종은 청수 100%, 알코올 도수가 12.5%고요. 이 와인의 가격은 31,500원입니다. 여러분, 굉장히 친근하지 않아요? 오게리? 오게리는 이 와인을 만드는 양조장이 위치한 동네의 이름이 오게리입니다. 근데 청수라는 품종은 처음 들어보신 분이 굉장히 많을 겁니다. 이게 오래전부터 국내에서 화이트 와인을 만들 때 주로 쓰던 품종인데, 최근 몇 년 전부터 와인의 질이 급격히 상승하면서 한국을 대표하는 화이트 품종으로 국제 품평회에서 유명해지고 있어요. 와인을 딱 먹으면 아주 직관적입니다. 딱 청포도향 나면서, 야, 이게 내가 아는 냄새가 나네, 와인에서. 이럴 정도로 굉장히 친근한 느낌을 주는 게 바로 이 오게리 청수고요. 단맛도 약간 갖고 있어서 초심자분들 중에 와인을 먹어봤는데 이게 무슨 향이지? 남들은 향이 난데 난 모르겠네? 할 때 이 오게리 청수를 드시면 아, 청포도향 나네. 그리고 또 저희 대한민국을 대표할 화이트 품종이라고 하니까 이것도 한번 경험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와인입니다. 이 와이너리 이름이랑 똑같아요. 와인명이 벵꼬레예요. 뭐 벵꼬레 아시죠? 벵, 와인, 꼬레야. 코리아, 한국 와인이다. 아주 직관적입니다. 뭐 영어여도 뭐 금세 알아볼 수 있겠죠? 예. 레드 와인이 아니고 로제 와인으로 분홍빛이 나게 만들었습니다. 근데 진짜 신기한 게 있어요. 제가 포도 품종을 보고 직접 물어봤습니다. 너무 당황스러워서 와이너리 전화를 했어요. 아니, 포도 품종이 굉장히 다양하던데 이게 진짜 맞나요? 그랬더니 맞습니다. 그렇게 많은 포도 품종을 저희는 섞어서 와인을 만들고 있습니다. 포도 품종을 다 말하면 끝도 없을 것 같고, 무려 14가지를 이 와인에 담았습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품종이 화이트도 있고 레드도 있습니다. 굉장히 다양해요. 저도 와인을 좀 했지만, 야, 이거 진짜 아무나 할 수 없는 블렌딩인데? 이거 대단한데 이거 진짜? 그런 생각이 좀 들었고, 알코올 도수가 11.5% 높지 않아요. 이 와인은 가격이 38,000원이에요 이 와인을 제가 마셔보면서 느낀 게, 야, 진짜 한국 와인은 향이 한국 사람이 알 수 있는 향이 나는구나. 색깔도 약간 석류빛을 띠지만 향에서도 약간 석류 느낌이 납니다. 맛에서도 약간 홍초 느낌? 깔깔한 산도 같은 느낌이 있어서 내가 이전까지 먹어보진 못했지만 굉장히 새로운 스타일을 발견했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한국에는 또 이런 스타일이 있구나 라고 생각을 하시고 한번 경험해보시는 거 괜찮을 것 같습니다. 세 번째 와이너리 가보겠습니다. 이 와인은 대한민국 한국에서 생산됐고요. 이것도 지역이 영천입니다. 와인 이름이 조흔 와이너리의 레드예요. 포도 품종은 미스캇 베일리 A라고 불러요. 그거를 이제 짧게 MBA라고 부르는데,
머르포도 같은 느낌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빈티지는 2017, 가격은 2만원, 알코올 도수는 11.5%. 입니다. 근데 이제 궁금하신 분들 계실 거예요. 어? 알코올 도수가 왜 이렇게 낮지? 레드와인인데? 라고 의문을 가지시는 분들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게 우리나라 여름철에 장마했죠. 겨울에 겁나 추워서 포도나무가 얼어 죽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알코올 도수가 조금 낮게 나오는 편이고, 그리고 또 국내 실정상 오크통을 내 입맛에 맞는 걸 사올 수가 없대요. 이런 느낌이에요. 영천 와인 생산자들 모여? 야, 너네 오크통 몇 개 필요하냐? 저 뭐 두 개요, 뭐 세 개요, 뭐 열 개요, 그러면 그래? 50개 모였네? 그러면 이제 시에서 50개를 공동구매로 발주를 하는 거야. 미국에다가. 한 방에 사와서 나눠 갖는 느낌. 그렇게 이제 아직은 좀 열악한 환경이어서 굉장히 다양한 색깔을 낼 수는 없지만 양조 방식을 좀 바꾼다거나 다양한 방법으로 똑같은 품종임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스타일을 만들어내고 있는 게 지금 한국 와인의 실장인 것 같아요. 네 번째 와인입니다. 이 와인은 생산 국가가 무려 대한민국, 영천. 국뽕이 차오른다, 막씨. 와이너리 이름이 우암이에요, 우암이. 아, 근데 레이블이랑 너무 찰떡같이 맞춘 것 같아. 포도 품종은 MBA, 말씀드렸죠. 미스캇 베일리 A라는 머르포도 품종을 사용했고요. 빈티지는 2017이고요. 알코올 도수는 11.5%, 가격은 25,000원입니다. 좀 전에도 조흔 와이너리도 MBA 포도 품종이에요. 근데 두 개 색깔을 비교해 드릴게요. 색깔이 확연히 달라요? 똑같은 품종이고 똑같은 레드라고 했는데? 근데 이렇게 똑같은 품종을 똑같은 지역에서 만들어도 색깔이 이렇게 다르게 나옵니다. 근데 제가 봤을 때 지금 이 우아미 레드는 일단 뭐 레이블에도 레드라고는 써있지만 로제에 가까운 것 같아요. 레드와인임에도 불구하고 탄닌도 좀 약하고, 그리고 지금 온도를 제가 일부러 약간 차게 마셨는데 오, 차게 마실 때가 더 나았어요. 바디감도 거의 뭐 화이트와인 수준으로 미디엄 바디 정도로 딱 나오면서 깔끔하고 주시한 느낌을 줬거든요. 그래서 레드라고는 써있지만 약간 로제 같은 스타일의 와인이다. 그리고 약간 차갑게 마시면 좀 더 주시하게 즐길 수 있다. 요것만 기억하시면 될 것 같아요. 다섯 번째 와인입니다. 생산지역은 한국, 와이너리 이름이 위, 포도품종이 MBA 포도품종이고 빈티지가 2018입니다. 얘는 알코올이 12%고요. 가격이 33,000원입니다. 근데 얘는 조금 독특한 이력이 있네요. 보통 이제 국산 와인들은 아시아 와인 트로피를 대전에서 열 때 보통 거기에 이제 출품을 해서 뭐 메달을 좀 수여를 하는 편인데, 얘는 베를린 가서 받아왔대요. 이거는 우리나라 사람이 하는 게 아닙니다. 외국인들이 거의 품평을 하는 행사인데 거기에서 메달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궁금하신 점 있었을 거예요. 이 CL이 뭐야? 회사 이름이야?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이거는 아무래도 국내 와인은 와인 농가가 혼자서 돈을 투자해서 와인을 만들기가 어려워요. 그러다 보니까 국가에서 뒷받침을 해줍니다. 영천시만의 그런 그룹 같은 느낌이 있어요. 그 그룹에 속해 있는 와이너리들이 보통 이렇게 CL이라는 걸 달고 있어요. 이게 회사가 아니고 영천시랑 관계 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여섯 번째 와인입니다. 오늘은 다 한국이에요. 대한민국 영천 별길이라는 와이너리고 와인 이름도 별길이에요. 빈티지는 2017이고요. 알코올 도수는 12%, 가격은 2만원입니다. 쭉 보면 MBA 포도로 와인을 많이 만드네? 라고 생각하셨을 거예요. 왜? 이전도 MBA, 이전도 MBA, 이전도 MBA였거든요. 근데 제가 컨텐츠를 만들려다 보니 현지에 계신 직접 이 와인 메이커 분들과 통화를 해봤는데 MBA가 당도가 그나마 우리나라 높게 나온대요. 그래서 이제 보통 MBA 포도를 이용해서 와인을 만든다고 합니다. 보통 MBA로 와인을 만들게 되면 좀 주시하고 우리가 아는 그런 포도향도 좀 많이 나고 생각보다 굉장히 직관적입니다. 바디감도 좀 가볍게 나와요. 미디엄 바디 정도? 그런 스타일로 주로 만들어지는 것 같은데 이 별길 와인 또한 마찬가지예요. 굉장히 주시하고 산뜻하고 레드와인이지만 가볍게 먹을 수 있는 그런 스타일이라고 예상을 하시면 맞을 것 같아요. 일곱 번째 와인. 아, 이제 뭐 거의 뭐 다 왔네요. 일곱 번째 와인 소개해드릴게요. 와인 생산지는 대한민국의 영천이고요. 와이너리 이름이 까치락골 와이너리입니다. 빈티지는 2018빈티지고요. 알코올 도수는 12%고요. 가격은 22,000원입니다. 근데 여기에 전면 레이블에 까베르네 소비뇽이라고만 딱 적혀있는데 실상 이 와인을 만든 포도는 까베르네 소비뇽 50%, 메를로가 50% 섞여있어요. 야, 이거 우리나라에서도 까베르네 소비뇽이 자라?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을 걸로 생각을 합니다. 예전에 시에서 이렇게 지원을 해둘 때 까베르네 쇼비뇽 묘목과 메를로 묘목을 나눠줬었나 봐요. 근데 대부분은 우리나라 겨울을 이기지 못하고 다 얼어 죽고 몇몇 농가들만 어떻게 좀 살아남았나 봐요. 그래서 우리는 그걸 살려서 지금도 키워서 와인을 만들고 있다
굉장히 이렇게 자부심 있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제가 먹어보니 유럽의 그런 느낌과는 좀 다르긴 해요. 아무래도 테루아가 너무 다르기 때문에. 하지만 내가 조금 익숙한 느낌의 와인 향과 맛이 난다라는 느낌은 확실히 있었고 좀 프레시하게 오히려 먹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덟 번째 와인 소개해드릴게요. 생산 국가는 대한민국 영천이고요. 와이너리 명이 블라썸 와이너리예요. 와인 이름이 아젤리아입니다. 포도 품종은 까베르네 소비뇽 40%, 메를로 40%, MBA가 20%가 들어가요. 얘는 빈티지가 없는 넌빈티지예요. 근데 알코올 도수가 14%라고 합니다. 가격은 25,000원이에요. 이 와인을 보자마자 제가 정말 호기심이 폭발했어요. 우리나라에서 메를로와 까쇼를 메인으로 만드는 것도 신기한데 알코올 도수가 14%야? 제가 진짜 바로 전화했습니다. 메를로랑 까쇼를 왜 섞으셨어요? 물어봤더니 메를로랑 까쇼가 생각보다 당도가 잘 나옵니다. 저희는 되게 잘 크고 있어요. 근데 MBA를 조금 섞으셨네요. 그랬더니 MBA만의 좋은 향이 있어서 그걸 조금 첨가하게 됐다. 근데 왜 넌빈입니까? 빈티지를 표시하시면 더 좋잖아요. 했더니 까베르네 쇼비뇽과 메를로는 오크 숙성을 2년을 한대요. 근데 MBA는 오크 숙성을 오래 했더니 자기네가 봤을 때는 안 되겠더래. 그래서 1년만 숙성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2년 숙성한 것과 1년 숙성한 거를 같은 빈티지를 섞을 수가 없는 상황이 발생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빈티지를 표시를 안 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지금 이 와인을 먹어보니까 정말 놀라웠습니다. 야, 우리나라 와인인데 유럽 와인 같네? 생각보다 되게 괜찮다. 25,000원이어도 가격이 리즈너블하네? 아, 이런 와인쯤이면 진짜 제값 주고 마셔도 괜찮겠다라는 생각이 딱 들더라고요. 아홉 번째 와인입니다. 대한민국 영천에 생산된 와인이고 와이너리 이름이 고도리, 와인 이름이 골든 피치. 여기 들어간 거는 포도 품종이 아니에요. 복숭아 100%가 들어가 있습니다. 빈티지는 2020 빈티지, 알코올 도수가 6.5%입니다. 가격이 38,000원. 이 와이너리 이름 보고 야 그거 화투에 나오는 이거 새 아니냐? 하시는 분 진짜 많이 봤거든요. 아니고요. 고도리에 위치한 와이너리입니다. 이 고도리라는 와이너리에서는 그래도 좀 한국 와인 중에서는 좀 성공한 편이에요. 수상 경력이 정말 뛰어납니다. 총 13가지 정도의 와인을 만드신다고 하는데 골고루 상을 또 잘 받고 있다고 합니다. 맛이 되게 대중적이에요. 알코올이 지금 딱 6.5%잖아요. 그럼 느낌이 빡 오시죠? 알코올이 낮으니까 좀 달겠다 라는 생각을 하실 텐데 맞습니다. 달아요. 근데 아주 달진 않고요. 근데 제가 딱 마셔보니까 뭐 당연히 복숭아 향이 나겠죠. 근데 그 복숭아 향이 우리 어렸을 때 병원에만 가야지 먹을 수 있는 음료수가 있었죠. 복숭아 넥타. 동그란 캔에 그냥 똥 따는 게 아니고 이렇게 은박지를 뜯어내는 음료수가 있었습니다. 너 모르니? 모르는 척 하지 마, 씨. 나 진짜 모르던데? 그게 복숭아 넥타야. 정말 딱 그 복숭아 넥타 냄새가 샥 나면서, 야, 이거 그냥 먹어도 맛있겠구나라는 예상이 딱 드는데 먹어보니까 역시나 맛도 좋고요. 산도도 생각보다 좀 짜릿했어요. 그래서, 야, 이거는 진짜 와인을 싫어하시는 분들한테 줘도 굉장히 친근하게 느낄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마지막으로 열 번째 와인입니다. 이 와인은 대향 와이너리에서 만든 아이스 와인입니다. 포도 품종은 MBA가 50% 들어가고요. 거봉포도가 30%. 그리고 진짜 비싼 남들이 사주지 않으면 못 먹는다는 그 샤인머스켓이 20%가 들어가 있습니다. 알코올 도수는 14%고요. 얘는 빈티지가 없어요. 넌빈티지예요. 가격이 34,000원. 용량은 보시다시피 작아요. 375ml입니다. 제가 이것도 좀 궁금해서 전화를 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그러면은 포도가 얼 때까지 매달아 놓나요? 그렇게 해서 아이스 와인을 만드셨나요? 물어보니까 불가능하고요. 저희는 포도를 수확을 해서 압착을 해서 즙을 얼린대요. 꽁꽁. 그러면 당분과 수분이 좀 분리가 되겠죠. 이 수분을 계속 걷어낸대요. 그래서 당도를 농축시키는 방법, 그렇게 아이스 와인 방법으로 와인을 만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우리나라에서도 이런 방법, 현지를 벤치마킹해서 그 현지의 것과 비슷한 느낌으로 만들려고 하는 노력이 있구나라는 걸 사장님이랑 통하면서 저도 알게 됐어요. 당도는 정말 그 끈적끈적한 아이스 와인처럼 아주 달진 않고요. 그거에 한 60% 당도라고 보시면 괜찮을 것 같아요. 그리고 질감도 아주 끈적하진 않지만 미디엄 투 풀바디 정도 나오고요. 그리고 이 사장님이 그 비싼 샤인머스켓을 여기 넣은 이유가 향을 좀 더 화려하게 해주기 위해서 샤인머스켓을 넣었다고 합니다. 지금 앞서 마셨던 레드와인이나 화이트와인보다는 향이 조금 더 화려한 면이 있고 포도향도 조금 더 다양하고 복잡하게 나는 것 같아요. 지금까지 영천에 있는 와이너리 10곳에 10가지 와인을 만나봤는데요. 야, 우리나라도 정말 전국 방방곡곡에서 이제는 와인을 만드는 시대가 왔구나. 그리고 솔직히 아주 냉정하게 봐도 예전의 와인과 지금의 와인은 확실히 발전했다는 생각은 듭니다. 근데 제가 이번에 이 컨텐츠를 딱 지금 이렇게 기획을 하게 된 이유는 보통 한국 와인은 오프라인에서 잘 안 팔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가격이 할인이 별로 없어요. 있어봐야 뭐 3% 5% 이 정도밖에 없다 보니까 생각보다 별로라는데 왜 이렇게 비싸지라는 생각을 하신 분이 많을 거예요. 근데
요번에 영천 시내에서 와인을 만드는 생산자분들이랑 온라인 쇼핑몰을 만들었다고 합니다. 최초로 한국 와인을 그 온라인 쇼핑몰에서만 30% 할인 행사를 한다고 합니다. 지금 이 정상가라고 한다면 제가 좀 드셔주세요라고 해야 될 정도인데 30% 할인이 된다고 하면 이거 한번 먹어볼 만 하겠는데? 그 정도 가격에 딱 접근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번 기회를 이용해서 할인할 때 한 번쯤 경험해보시는 걸 저는 추천드리고 싶어요. 긴 영상 끝까지 봐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영천 와인도 앞으로 많이 사랑해주세요, 여러분. 감사합니다. 끝!